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 임대차와 혼동될 수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 기간, 계약 갱신 청구, 묵시적 갱신을 주택 임대차와 비교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가 주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31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롭게 생기고 나서 이제 상가임대차와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임대기간이나 계약갱신청구나 묵시적 갱신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상가에서. 세 번째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월세 연체 기간,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큼 밀리면 거절할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는 10년 동안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한이 없는지. 다섯 번째는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이때 인정되는 임대 기간은 얼만큼인지.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퇴거하겠다라고 통보하면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시거든요. 이 여섯 가지를 주택임대차와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임대차 계약과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이나 갱신청구 기간 이런 것들을 정리한 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임대차 기간을 보시면 주택임대차 계약은 2년입니다. 제가 가로 열고 보장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이 계약 기간이겠지만,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 정했다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1년입니다. 역시 가로 안에 보장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상가 임대차도 만약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만큼이 계약 기간이겠지만, 임대 기간이겠지만,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다면 이때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보시면 먼저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차 기간을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이제 이거는 상가 건물은 이 법을 따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년 보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년 보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에서는 2년, 상가에서는 1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 기간입니다.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더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하는 거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상가 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외에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주택임대차도 예전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이었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렇게 바뀌면서 주택과 상가가 기간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집주인, 상가주인, 그리고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모두가 이 기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먼저 보니까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 만약 그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월세를 밀리면 그러니까 두 달분 월세 금액에 해당하는 그 월세들을 연체한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 계약은 3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3기의 월세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를 밀리면 그러면 상가주인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니까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이나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모두가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 횟수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회 한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전속기간은 2년이고요. 그런데 상가임대차 계약은 사실 법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 범위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예전에는 5년이었습니다만 2018년 10월 16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은 상가주인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상가주인 마찬가지고 상가입차인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인 거죠. 이번에는 뭐 주택이든 상가든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묵시적 갱신 이후에 존속되는 임대기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받는 임대기간이 얼만큼인 거냐 문제인데 주택임대차 계약은 2년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는 1년이에요. 사실 이것도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이제 상가 주인분들께서는 혹시 이것도 2년인가?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땐 1년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로 인해서 존속되는 임대기간 그 임대기간 중에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사 나가겠다, 퇴거하겠다라고 집주인, 상가주인에게 통보했다면 그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 거냐 집주인 또는 상가주인이 언제까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냐 이 부분인데 주택임대차 계약이나 상가임대차 계약이나 이건 모두 동일합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또는 상가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은 발생하니까 3개월 지난 시점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법으로 한번더 확인해 본다면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제 제10조에 계약 갱신 요구 등이라고 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1항을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그 거절 사유에 1호 보시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의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밀리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항을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0월 16일 날 개정이 된 거고요. 이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바뀌면서 10년으로 늘었는데 이 5년과 10년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단순하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 10년 이게 아니고요.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 계약이 갱신되면 2018년 10월 15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면 이때도 10년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제 최초 임대 기간을 포함한 거니까 갱신하고 나서 임대 기간 좀 짧아지겠죠. 이미 그 전에 시간이 흘렀을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사항을 보시면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일종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별도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10조에 담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묵시적 갱신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그때 임대차 전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주택임대차와 다른 거죠.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이지만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1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항을 보시면 4항의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여기서는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전속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 자 이때 임대차 전속기간은 2년입니다. 앞서는 상가임대차에서는 1년인데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인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묵시적 갱신되고 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앞선 상가임대차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 혼동될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이나 계약갱신 청구 기간 그리고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월세 연체 기간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집주인과 상가주인 그리고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모두 이 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혼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